이렇게 순진하게 젊은 친구들 앞에서 한지 별로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뭐래? 너무 흥분했습니다. 너무 그러면 이번에 시작으로 가면 제 쪽으로 쉬운 여행을 오세요. 우리나라에서 음악 영화제 이거는 제천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이 제천 음악 영화제 국제 음악 영화제는 앞으로 50년, 100년 그래서 전 세계 세계적인 음악 영화제가 될 걸 확신합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우리가 통일을 모르고 살면 우리는 5천만 국민 모두가 소외감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통일운동의 정신적인 지도자이신 백규환 선생님한테 8.15 광복절이 와가지고 우리 임원이가 전임원 씨가 휴대폰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러드렸어요. 그래서 백규환 선생님이 웃으셨어요. 그리고 트위터에 보면은 이렇게 검색해보면 우시는 모습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 좋은 시스템으로 우리의 소원을 한번 들어보시고 꿈에